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브리케즈랑은 또 다른 요 녀석이 가장 큰 대형 제품입니다. 밑에 바퀴가 있어서 놀라지 마세요. 오호! 가자!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녀석 어떤 녀석이냐? 레고입니다. 레고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언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76165 아이언맨 헬멧 되겠습니다. 자, 또 레고에서 특별히 리뷰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난달에 저기 레고를 한 300만 원치 넘게 사는 걸 보셨나? 보통은 그냥 리뷰에 상관없이 뭐 선물로 보내주시거나 막 그랬는데 특별히 또 리뷰를 부탁하셨더라고요. 요 녀석 원래 제 구매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녀석의 형들을 제가 또 가지고 있어요. 스톰트루퍼 헬멧, 타이파이터 헬멧, 보바펫 헬멧까지 제 레고 스타워즈 컬렉션에 또 가장 메인에 위치되어 있는 녀석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해 놓기 굉장히 좋은 녀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헬멧이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는 워머신, 뭐 여섯 번째는 블랙팬서 이런 헬멧 쪽에 또 신제품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기분 좋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조립과 리뷰까지 시간이 그렇게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호 TV답게 신제품으로 나온 헬리 캐리어까지 리뷰해서 보여드릴게요. 직사각형의 박스를 띄고 있고 아이언맨 헬멧이 이렇게 보이는데 박스를 보면서 또 가장 또 좋았던 점은 노란색 브릭을 쓰기 마련인데 황금색 브릭을 썼습니다. 커스텀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정면 모습, 여기는 약간 얼짱각도, 구체적인 스케일도 나오고 아이언맨 마크3를 헬멧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조립부터 가볼게요. 스티커 한 장에 설명서 하나, 그리고 부품은 1, 2, 3, 4봉지 해서 총 4봉지가 들어있습니다. 홀로그램처럼 되어 있는데 레고 브릭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빠지면 섭섭한 것 같아. 이런 라이선스가 있는 제품들은 설명까지 다 되잖아요. 1, 3, 4, 85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마크 42도 이렇게 슈퍼 히어로 랜딩 포즈까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조립 처음에 스타워즈 제품들 받아봤을 때 아, 이거 약간 그냥 브리케즈 느낌이 아닐까 했는데 브리케즈랑은 또 다른 굉장히 디테일한 손맛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47분입니다. 고! 조립할 때 보면 조립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가 봐. 자판기 안에다가 손 놓고 있는 적 되게 많고 심지어 난 차 문도 왼쪽 다리 안 들어왔는데 문 닫은 적도 있어. 아! 한 적도 있어. 1번 봉지 끝났습니다. 2번 봉지 들어가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은 프린팅입니다. 스티커가 아니에요. 9월부터는 이상호 TV를 좀 리뉴얼을 해볼까 합니다. 조금 더 영역을 지금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해줬으면 좋겠는 거 댓글 마음껏 달아주세요. 요즘에는 댓글도 많이 안 다시더라고. 마스크가 사실 포인트인데 아직 마스크 쪽은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3번 브릭 들어갑니다. 이번 봉지까지 만드는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봉지당 10분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뒤통수네요, 뒤통수. 아,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는 스탠드네. 드디어 이제 3번 봉지 말미나 되니까 금색 브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뒷부분이랑 약간 옆모습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앞이 지금 없습니다. 앞에는 마지막 4번 봉지입니다. 25분 만에 3번 봉지 완료. 이제 마지막 4번 봉지 들어갑니다. 아, 눈이 이제 스티커로 들어가네요. 자, 뭐 눈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요거 약간 야광으로 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옛날에 나부 파이터 UCS 버전에 있었던 그런 금색 느낌인 것 같은데 요런 경사 브릭은. 자, 일단은 마스크 아래쪽을 붙였고요. 완성! 38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한번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언맨 헬멧의 앞건은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마스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크3의 특유의 귀, 뒤통수에서 떨어지는 경추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런 목 부분, 윗부분은 플레이트를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둥근 모양을 줬고 스티커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눈이 그럴싸하게 너무나 예쁘고요. 실제로 뭐 열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각도 조절들은 조금씩은 되는 것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판이나 이런 받침대들도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있게 사실 이거를 이렇게 떼도 됩니다. 떼서 이렇게 핸맨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지만 18세 이상 컬렉터들의 레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탠드까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만 리뷰하고 끝내면 또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훈 TV답게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76153 헬리캐리어 되겠습니다. 전에 엔드게임 한번 쭉 실시간으로 조립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또 나온 신제품으로 알고 있고 영화 시리즈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보시면 어벤져스 게임에 나오는 느낌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헬리캐리어랑은 색감이라든지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첫 번째 레고 리뷰로 보여드렸었던 그 UCS 버전의 헬리캐리어는 가격대도 거의 5만 원대 그리고 3,000피스의 길이도 한 80cm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녀석이었다면 요 녀석은 1244피스에 38cm 정도가 되고 가격대도 비교적 저렴한 169,900원, 네, 17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가 더 있어요. 76167 무기연구소도 있고 76166의 어벤져스 타워도 있고 76164의 헐크버스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요 녀석이 가장 큰 대형 제품입니다. 어벤져스 타워는 신형이 구형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형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신형이 좀 더 높고 부품수도 조금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그 녀석들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요 녀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규어가 8마리가 들었는데 어? 왜 얘네가 여기 들어있지 할 만한 게 에이전트 에임 들었고 모독이 들었습니다. 게임상에서는 빌런인 것 같아요. 캡틴 마블도 사실은 영화상에는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게임에는 맞는 제품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조립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립 시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생각보다 짧았어요. 나름 약간 조립부심. 1시간 한 50분 정도의 조립을 했고 피규어부터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닉 퓨리와 블랙 위도우가 들었습니다. 쉴드마크부터 해가지고 총까지 잘 되어 있고 뒤에 환한 헤드까지 되어 있는 블랙 위도우고 검은색 수트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이렇게 무기도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아이언맨 토르가 들어있는데요. 마스크가 열리진 않지만 수트 자체도 최신형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돌리면 얼굴 안에 홀로그램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믹스 느낌으로 헬멧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르, 어벤져스 1의 옛날 토르 묘리를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캡틴 마블이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들도 다 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 헤드가 이렇게 빼면 캡틴 마블의 얼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하얗게 해서 얼굴이 빛나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보시면 또 투페이스잖아요. 헬멧을 끼고 있지 않을 때는 헤어를 이렇게 해주면 또 캡틴 마블의 느낌이 납니다. 또 하나 더 제가 괜찮다고 했던 게 바로 워머신입니다. 아, 난 워머신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펙트 파츠도 잘 되어 있지만 뭐가 멋있냐면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방향의 날개들과 이런 느낌들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워머신의 가장 큰 총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피규어 발에 다는 롤러스케이트 있잖아요. 세 개를 겹쳐서 여섯 발짜리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예쁘고 프린팅이 된 날개 모양으로 해서 뒤에 불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워머신 이렇게 열어주면 로디가 살짝 웃음을 지고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런 표시까지 할 수 있게 그리고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에이전트 에임 피규어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나온 그 시리즈들의 병사들로 많이 넣어졌고 적입니다. 적군인데 얘는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느낌 날개도 자유자재로 조종이 가능하고 조준경이 달린 미사일 포까지 달려고 있고요. 이 녀석은 약간 벌처 커스텀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머독이 하나 들었습니다. 뭐 이것도 피규어랑 피규어죠. 요 녀석은 프린팅입니다. 그래서 위에랑 아래쪽은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깨알 발 너무 귀엽고 요것도 피규어 손이에요. 손을 또 이렇게 꽂아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요것도 뭐 미사일도 두 개나 달렸고 요 아래쪽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떠다니는 요런 느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8마리의 피규어뿐만 아니라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헬리캐리어입니다. 전시용이 아니고 가지고 노는 용도이기 때문에 밑에 바퀴가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프로펠러가 4개가 돌아갑니다. 요런 식으로 바퀴가 있어서 이 안쪽에 다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계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만히 세워두고 싶을 때는 요 녀석 브릭들이 있어요. 요 녀석을 바닥에 이렇게 다 붙여준 다음에 또 세워놓을 수 있게 고정을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퀸젯이 있어요.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퀸젯인데 굉장히 좀 작고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요거 열면 요 안에 사람을 태울 수가 있는데 양쪽에도 이렇게 조정관들이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가 또 이런 거 퀸젯에 잘 어울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태워주면 요런 느낌. 그래서 요 미사일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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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여섯! 여섯 발이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레이더가 되어 있고 레이더뿐만 아니라 가장 또 강력한 미사일 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를 이렇게 눌러주면 나가는데 놀라지 마세요. 오호!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한 포가 하나, 레이저 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포를 두 개씩 달아줬고요. 이런 녀석들도 경사가 다 움직여집니다. 닉퓨리가 뒤로 하면 이렇게 뒤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밀의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열어주면 이런 부분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앉힐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똘마니들 앉히고 뒤에 이제 닉퓨리가 앉겠죠. 이 컵이 있는데. 그래서 또 뒤쪽에 보시면은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락이 걸려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딱 젖혀주면 이렇게 들 수가 있고 이 안에 머독을 가둬놓을 수가 있는 닫아주고 여기 락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안 열리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맨 헬멧 그리고 또 새로 나온 헬리캐리어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18세 약간 이제 성인들을 위한 컬렉팅이라면 이 녀석은 이제 만 9세 이상에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마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어김없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출동! 어벤져스! 예! Yeah!